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스킨케어의 한 챕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스카젤 흉터 연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흉터 없애준다는 제품들이 꾸준히 진화돼서 나왔어요. 굉장히 클래식한 제품부터 또 최근에 나온 제품들까지 또 어쩌다 보니까 갖고 있는데요. 제가 좀 상처 많은 인생, 흉터 많은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화상 있고요. 이렇게 스크래치 난 데 있고 뭐 손톱에 긁혔는지 어디 긁혔는지도 긁힌 자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회복이 안 되고요. 저희가 어쩌다 햇빛에서 약간 이렇게 화상된 것처럼 번 됐을 때도 그런 게 쉽게 낫지 않고 색소침착으로 남는다든지 여드름 같은 게 간혹 올라와도 점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저희가 스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카 제품들이 오늘 흉터가 생겼다고 바로 뭐 한 일주일 바른다고 낫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긁힌 자국이라든지 이렇게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나름 역할이 있어서 제품들도 살펴보고 제 소극적인 결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흉터 치료 젤, 흉터 치료 연고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흉터 관련 제품이 많나? 제가 흉이 잘 생기는 타입이에요. 켈로이드이기도 하고 요거는 오늘 제가 냄비 뚜껑 잘못 열었다가 스팀에 든 거고요. 이게 뭐 냄비 뚜껑에 닿은 것도 아니에요. 스팀을 잠깐 쐬서 이렇게 된 거고 요 위에 브라운 스팟이 있는데요. 요 스카를 제가 요즘에 많이 없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진한 브라운 스카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혈관이 잘 안 찾아지는 그런 환자 있잖아요. 주사를 놔야 되는데 혈관을 못 찾으니까 여기까지 찔렀는데 이게 주사바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사만 맞아도 이렇게 흉터가 남으니까 시술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디 이렇게 살짝 긁히면 그냥 흉이 나서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돼서 이만큼 흐려진 거지 처음엔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이것도 냄비 뚜껑 열다 스팀 좀 잘못 쐈다고 일단 여기에는 제가 이 더마 이 스카젤을 발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거 막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발라서 벌써 반통 정도 썼는데요. 항상 발라두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1세대부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제품이 있는데 흉터 치료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 매더마죠. 이게 어드밴스 스카젤. 지금으로 보면 별게 아닌데 스카젤이 별로 없던 시절에는 이게 획기적인 제품이었어요. 요즘에는 유사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약국 연고라 가격이 비싸요. 지금 보니까 42,000원. 이게 알란토인 들어있고요. 양파 추출물, 판테놀 히알루론산 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 양파 추출물이 상처 치료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매더마 같은 거는 집에 상비약으로 하나씩 있는 건데 더마이에서 새로 나온 이 스카젤을 잘 쓰고 있죠. 성분이 비슷한데 이건 56g 용량이 더 크고 아이허브에서 16,000원대예요.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성분은 비슷하면서 좀 더 화장품 성분이라 좋아요. 판테놀 알란토인 그리고 양파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이게 젤 타입이라 얼굴에 발랐을 때 시원하고 단 이 젤이 밀립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그냥 침대에 눕기 전에 1시간 전쯤 이렇게 얼굴에 덮듯이 발라두거나 이렇게 발라서 굳혀놓으면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드름 나신 분들, 그러니까 여드름 연고 찍기 전에 발라도 될 거예요. 이게 새로 난 스카에 바르기 좋을 거고요. 스카 없애는데 1, 2년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몇 년치 바르려 봐요. 넓은 부위라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볼 수 있고요. 넓은 부위에는 만만한 알로에를 또 사용해 주기도 합니다. 노스카나라는 게 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노스카나는 성분이 헤파린 나트륨, 알란토인, 덱스판테놀, 손상된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고 피부 기능을 촉진하고 이것들이 다 알란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란토인의 상처 회복 기능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스카젤들이 다 마찬가지로 수술한 부위, 시술한 부위, 여드름, 켈로이드성 흉터에 좋다. 근데 여드름 흉터에 언제 발라야 되느냐? 여드름은 지금 막 화농성 여드름이 나고 있다. 그러면 그 여드름을 먼저 여드름약으로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이 연고들은 상처가 이렇게 좀 나아갈 때쯤부터 바르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화장품류는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여드름 연고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 실리콘을 많이 쓴단 말이죠. 실리콘 제품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패드죠. 피부를 밀폐시켜주는 그런 실리콘 시트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오래된 스카, 이미 있던 흉터는 3개월에서 6개월 붙이면 없어진다. 새로 생긴 것은 한 8주, 그러니까 두 달 안에 없애준다. 뭐 5개 들었고 이런 게 한 장당 한 5불꼴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가장 눈에 띄는 회사입니다. 이 같은 실리콘이라도 이 회사는 이거를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펜텐티드 돼 있는데 이거는 로론 제품입니다. 실리콘 시트로 부착해서 밀봉을 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로론도 역시 실리콘을 피부에 발라서 얇은 실리콘 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능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리콘이 상처를 없애주냐. 붙이든 바르든 간에 피부 밀폐를 시켜서 각질층에 수분을 모아주고 조절해서 상처를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세균 감염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세포 성장인자들을 조절해서 섬유 모세포가 과증식되는 걸 억제해주고 그렇게 상처 사이즈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드름, 그 다음에 수술 상처, 코스메틱적인 시술을 했을 때 켈로이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카어웨이는, 그러니까 오픈된,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는 쓰지 말아라.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 있고 이런데 막으면 안 되겠죠? 옷에 약간 스테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발랐을 때는 완전히 마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될 거예요. 15에서 20cm를 커버하는데 9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부딪히고 화상도 잘 입고 잘 다치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도 않고 또 저희 집에 해결해야 되는 켈로이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을 사용해서 온라인상의 후기처럼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켈로이드가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실리콘 패치 꾸준히 썼을 때 사이즈가 줄어드는지도 보기로 하고요. 한번 꾸준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찢어져서 이렇게 맷바늘 꿰매보고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자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리콘 패치 붙여놔도 몇 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타입별로 상당히 또 차이가 있는데 제가 손톱 하는 것도 잘 안 좋아해요. 이렇게 한번 긁으면 자국이 정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주사바늘 맞은 자국 없애는데도 거의 뭐 한 3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스카젤이나 알로에 같은 걸 발라놓기도 했는데요. 또는 굉장히 말랐다가 좀 살이 붙으면 그 부분에 그 상처가 좀 흐려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상처 없애 보이려고 이렇게 살을 찌울 수는 없잖아요. 켈로이드성도 피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처가 생기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 어렸을 때 이게 켈로이드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부터 생긴 그런 스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실리콘 로론도 한번 꾸준히 발라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 식구들은 전원이 켈로이드라 지금 여드름 자국이 심한 켈로이드 갖고 있는 분도 있어서 이 패치도 한번 꾸준히 붙여보고 이게 나아지는지 보려고 해요. 이게 켈로이드 가라앉히는데 이게 코티존 그런 스테로이드 한다고 해서 이게 100% 효과 있는 것도 아니고 스카라는 것이 관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여드름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피부 관리를 통해서 이게 화상 입은 것처럼 될 때가 있잖아요. 피부가 뒤집어졌다든지 그럴 때도 비타민 B5나 알란토인 알로에 양파 추출물 정도 들어있는 젤을 이렇게 초기부터 발라주면 상당 부분 진정되는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기름진 걸로 덮어줘서 건조성 트러블을 가라앉히는 것과 이게 젤 타입으로 나와서 유분 트러블 없이 진정시켜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젤 타입을 발라놓으면 이게 이렇게 좀 드라이 되면서 막 가루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는 해요. 일반 화장품처럼 싹 스미고 이런 것은 아닌데 얼굴에 상처가 남으면 색소 침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전에 그게 젤 제품을 듬뿍 얹어 놓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극노아존의 회원 여러분들은 진짜 상처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저희 흉터 생기지 않고 상처 생기지 않도록 조심조심 셀프 케어 해나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